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23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시편 78편 23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할지라도 그 긍휼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노에서부터 여러 번 돌이키시면서 그분이 그들을 향한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나타내시고 말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얼마만큼 내가 소망을 두고 있고 그 생명에 얼마만큼 내 마음이 얻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모든 애굽의 신들보다도 더 뛰어난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걷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눈앞에서 분명하게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건넜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물에 그대로 수장되어지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그 눈에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22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걱정했어요? 광야에서 떡 먹는 걸 걱정했어요.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어 해서 하, 내가 애굽에 그 고기를 먹었더라면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고기도 먹지도 못하고 이제 내가 주려 죽게 되었구나.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그 애굽의 종살이의 양식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 속성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느냐?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우리는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성 자체가 거짓의 아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바로 그 거짓의 아비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거짓의 아비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에 속아서 넘어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육체의 것은 거짓 것이고 참것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참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냐?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 것을 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참 것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것을 더 원하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육체의 것을 보고 육체의 것을 생각하고 육체의 것 때문에 그 거짓 것 때문에 속아서 거짓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 거짓 것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늘 생각이 내 육체가 가진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육체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니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여주여 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육체의 것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육체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정말 육체의 것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셨다면 굳이 십자가에 와서 죽기까지 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몸을 찢어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생명은 참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도 살기 때문에 육의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대로 그 길을 이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 길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그 기업을 얻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과연 얼만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계세요.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 속에 걸음걸음을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진노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 23절 첫 시작 문구가 그러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참 긍휼하신 하나님은 육체로 그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양식을 주실 때 직접 하늘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는 백성을 위해서 하늘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건 무엇을 얻고자 합니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하고자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양식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을 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이 양식이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32절로부터 33절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 동안에 있었던 만나의 얘기를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주신 그 만나는 바로 그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참떡을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떡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떡? 생명을 주는 떡. 만나는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25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떡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 떡을 내려주시고 그 음식이 그들에게 풍족하고 충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라 그랬어요. 매일같이 거두는데 한 오매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면 그 만나를 거두는데 18절 말씀이 오매를 되어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을 그들이 거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충분했다는 거예요. 충족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양식이 되어지셔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 사랑의 떡이죠. 그 예수님을 먹으면 결코 배고프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그분은 참 양식이고 참 음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시험하고 대적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무엇을 주세요? 생명의 떡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 끊임없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반역을 여전히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을 따르고 그렇게 육체의 것을 추구하고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은 말씀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양식을 주면서 생명을 먹고 생명으로 살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 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탐욕대로 하나님 앞에 고기를 구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실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죠. 이렇게 보니까 과자 같기도 한 뭐 이런 거 줘서 먹게는 하시겠지만 아 이거 이제 질려 고기 주실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갈 수가 있겠나? 세상의 것도 좀 먹어야지 아우 지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이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먹으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맛있고 기쁘고 날마다 천국이 되어지게 하지만 이 말씀을 내 육의 생각으로 딱 비추어서 육의 생각에 맞춰서 이 말씀을 받으면요 버겁고 힘들고 무겁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나의 구원자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양면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돼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라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까 말씀을 먹을 때마다 와 놀랍다 이렇게 주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날마다 그 사랑을 알아가게 돼요.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니까 너무 감사해지는 거죠. 그런데 육의 것을 생각하면 그 길이 가기 싫어지거든. 당장 이 거짓 것을 믿으니까 참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달래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는 그 길이 그냥 힘들기만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이와 같이 그들이 바로 고기를 구한 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8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고기를 광야에서 먹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 먹게 하시냐.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주님이 하루 이틀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하는 것도 힘든데 한 달 동안을 먹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 달 동안을 그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리도록 고기 냄새에 질리도록 왜 주시냐? 여호와를 그들 마음에 멸시했기 때문에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주 멸시했다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고기를 내시겠느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이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울고불고하면서 애통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 가진 문제 때문에 하소연하면서 운다면 그것은 곧 고기를 먹고 싶어서 울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는
이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길이 힘들어서 울면서 난 정말 싫어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세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는데 이것을 싫어서 징징징징 울면서 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한 달 동안은 이렇게 고기를 맨대니까 그가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라고 말해요. 60만 대군이 고기를 먹는데 한 달 동안을 고기를 먹으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겠느냐? 주고자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60만 대군 남자만이에요. 아이와 여자까지 치면 약 200만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들이 먹을 고기,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어떻게? 동풍을 불고 남풍을 불고 그래서 바람을 불어서 인근에 있는 모든 새는 다 날아와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에 모래같이 그 고기가 빛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쌓였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200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와서 진중에 쌓였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들을 진중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거쳐 그 진을 친 주위에 다 그게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졌고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투덜투덜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궁휼의 하나님은 육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주실 뿐인데 투덜투덜 되어서 육체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을 주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어요. 고기가 진절이 날 만큼, 신물이 날, 고기 냄새 날 만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30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육체에 필요한 것을 배부를 만큼 다 주신다는 걸 말하는데 사람은 육체의 욕심에 채워지면 거기서 감사해야 되는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광야에서 한 달을 고기를 먹는 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해야 되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아니하였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납작 엎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육체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가 그들의 입에 아직도 있다는 것은 아직도 고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했다.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이 채워줘도 계속해서 육체의 것을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서 육체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더더더 육체의 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바로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 육체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속 주시면 육체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굶주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도 때로는 고통을 겪는 상황 속에도 두시다가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께 마음이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가르쳐주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초점을 그곳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육체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더 육체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영이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이끄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고기를 구하다가 진노를 받아 멸망 처한 자들과 같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을 따라 살다가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다. 15절 말씀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내 육체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미혹을 받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여움으로 그들을 치셔서 강한 자들도 죽고 청년들도 죽고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광야에서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어가게 되니까 모세에게 노뱀을 달게 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얼만큼 풍요롭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난했었는데 보릿고개라는 소리가 있을 만큼 가난했는데 지금 얼마나 풍족해졌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옛날에 그 정감이 있었던 정 많은 한국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폐역해지고 강팍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풍족하게 부어주셔서 굉장히 풍족하죠? 이렇게 풍족해질수록 종교 생활을 해요. 정말 힘들어야 더 예수님을 찾고 더 부르짖게 되어져 있어요. 고기가 배부를 만큼 이빨에 아직 그 고기가 껴있다고 말할 만큼 고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2절을 보니까 이러함에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강한 자들이 용사들이 죽어지고 청년들이 넘어져 죽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도 그렇게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임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육적인 생각을 따라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일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삶이 헛되게 하였다라고 33절에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약속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여서 그 모든 여정이 헛된 것이 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구속함을 얻은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다 보니까 믿음이 헛되버리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육체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것에 넘어져서 결국은 육체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기는 했을진 모르지만 그들의 날들은 다 헛되고 그들이 사는 이 인생은 항상 어떻게 해요?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하다가 인생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그 기도가 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드리는 때 들으실 것을 믿죠. 응답될 것을 믿죠. 그러니까 이 안에 두려움 없고 염려 걱정 없어야지 그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양식이 없어서 줄일까봐 이렇게 염려 걱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육체의 날들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것,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이 말하죠. 2절에서부터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게 솔로몬의 말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린 자의 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말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체의 노력으로 또는 육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왜 헛되다고 말하냐? 결단코 하나님의 참 생명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누리고 살다가 그냥 썩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 이 말이에요. 참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만이 참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는 자가 아니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도 그것은 다 헛된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신 그 생명, 그걸 얻기 위해서, 오늘 내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의 모든 결정이 바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느냐, 이 육체의 것 때문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구하고 돌이켜서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자이신 것, 반석이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기억을 했어요. 기억은 해서 다행히도 기억을 해서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찾긴 찾았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3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주여 주여 해도 아첨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여도 그것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죽게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처해져 있으니까, 심판이 이른 것 같으니까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의 지존자인 것은 기억은 했는데, 근데 그들이 곧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떠나 있다는 거야. 이 마음은 육체 생각과 육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겉 모양 입으로만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이 속사람 마음은 여전히 죄 사람 육체의 속성을 따라 가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됐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이 십자가와 관계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힘들 때만 주여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이 마음은 주님께 먼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똑같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하십니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 눈은 봄으로 복되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말 입으로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지만 정말 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 그 십자가의 표징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그 눈은 복이 있고 그 귀는 복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그러한가에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눈은 복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서 참껏 그 생명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귀는 복된 귀가 되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정함이 없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함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 마음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마음도 정함이 없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에도 성실함이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어야 돼요. 다윗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희는 저의 음성을 들으라고 할 만큼 마음이 정하고 그 입의 말이 신실하고 오직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자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범죄했을 때도 긍휼하신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에게서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이 하시고 계세요. 이 세상이 아직도 완전한 멸망에 처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 분을 다 쏟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건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돌이켜야 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얼마만큼 내게 정한지 얼마만큼 내 언약을 성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나를 믿고 있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내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인지 정말 참것인 그 생명을 사모하며 오늘 내게 나와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인지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오늘 39절 말씀처럼 육체는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바람같이 기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헛것입니다. 육체의 것은 헛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사람이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될 것은 이 육체는 헛것이기 때문에 거짓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이 거짓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이 육체의 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참 것인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생명, 그 생명을 얻고자 그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내 마음에 오직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십자가만을 가진 정한 마음으로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가셔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믿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바로 그 주가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참 구원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한 마음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나의 주로 구원주로 믿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은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것처럼 내 이웃도 그와 같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육체의 것, 헛것에 속아서 속된 것을 따라가는 자 되지 마시고 오직 참된 것,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포대를 향해서 육체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기를 다한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참으로 여러분에게 각각의 상황 속에서 각각의 믿음이 있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이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변화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고 그 약속, 영생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함으로 끝까지 가도록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육의 것은 참으로 거짓 것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기 하나님 아버지는 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참 것을 바라보라 오늘도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우리의 육체의 삶이 마치 진리요 이 육체의 삶이 중요한 것처럼 육체 것을 생각하게 하고 육체를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육을 돌아보고 육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육의 것 때문에 걱정하고 육의 것 항상 아버지 육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양식을 염려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먹었던 고기를 구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길이 주여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에게 누렸고 육체에 관심이 있고 육체에 추구했던 이런 것들은 버리고 가야 되는 길인데 아직도 육체 것들을 기억하고 육체 것들을 추구하고 육체 것들의 미련이 남아서 육체 것을 구하고 찾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육체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영생의 소망을 두고 참으로 육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따라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간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는 이 헛된 것에 속아서 넘어지고 헛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두 마음을 갖지 않은 정결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다만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매일의 삶이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는 아버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아버지 기억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 육체이고 육체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헤아려야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니 아버지 육체 것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직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살게 없어 육의 사람, 육의 생각, 육의 마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또 받은 믿음으로 매일같이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만이 좌정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한 번 요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님 외에 그 십자가 외에 다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는 자 오직 정한 마음을 품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참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양식을 먹게 하옵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생각도 마음도 오직 십자가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까지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생각하고 그 욕심을 따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그 모든 걸음에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고 나타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변개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믿어서 의심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갈 길을 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주의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매일 생명을 양식으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예수 생명을 더 충만하게 얻어 그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것 헛된 것에 속아서 지나가버린 바람처럼 기억도 되지 않은 육체의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지혜와 능력이 되어지고 그 구원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